현장에 가면, 학교 현장에 가면 학교폭력 대체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예.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또 뭐냐면, 그래서 왜 이렇게 법대로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대부분 그럽니다. 이제 위원 위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 학부모 바쁘니까 바쁘시죠? 학부모를 네. 절반, 과반수 이상 위촉하려고 해도 하고자 하는 나서는 학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명에서 다섯 명인데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사,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꾸리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 이제 위촉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성 자체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런데 이 자치위원회를 학교마다 이렇게 지금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하도록 네. 학부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정을 해서 제 생각은 예컨대 이제 그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공정성 또는 이제 지금 학교 그 자치위원회 결정에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학부모가 결국은 우리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 그때 처벌 내지는데 선도 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당신이 뭘 아느냐 이런 데 전문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에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외부에 설치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 지금 이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청 밑에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러니까 지원청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치위원회를 이제 설치해서 학교 이제 단위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가서 어떤 자치위원회 개최돼서 이제 선도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좀 전문성과 객관성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 학생들 자체가 이제 학폭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많고 사실상 처분으로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학폭위에서 어떤 서면 사과 네. 이런 처분이라도 내려지게 되면 그게 학생 기록부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아무래도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친구들도 잘 알고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만약 이게 학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형사 고소라든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학폭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 법률 전문가 아니면 조금 객관성이 담보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아, 이 절차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공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정으로 이게 화해가 되는 그런 사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입시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은 거기에 기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학폭위 없어요. 학교 폭력이 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은 곳은 중학교예요. 중학교가 이제 아주, 끓는 피를 참지 못하고, 예. 이제 막 이렇게 학교 폭력들이 많이 생기는데. 중2병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중학생이 많은데 요즘에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중2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까지 거의 내려왔고, 예. 지금은 이제 1, 2학년 뭐 3학년, 여기서도 그 어떤 뭐 폭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